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영상 구독자님께서 SH 에너지 화학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요거 분석드릴 예정이에요.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에너지 화학, 석유 화학 관련주거든요. 그럼 유가의 영향을 제가 얘기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보시면은 유가가 올라가야지 얘가 올라가는 그런 그 영향을 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뭐 로라 그 관련일 수도 있지만 유가도 같이 폭락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근데 재무가 얘가 동전주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전방산업 침체로 실적 부진. 아, 이놈의 자식, 이거, 실적이 지금 조금 안 좋나 보네, 요새. 유가 때문인가?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제조, 가공 및 판매, 영위 목적으로 했고, 금융 투자 사업 부분? 야, 금융 투자 뭐야? 합성 투지, 그리고 자원 개발, 요런 것도, 향후 투자 대비 10년 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자산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야,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나노 산화 아연 사업을 개시했으나 사업성 결여에 따라 철수 예정이 있고, 야, 그러니까 얘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신규 사업을 진출해야지 회사에 계속 그 존속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경영 지속 가능성이 그래야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건설 경기의 불황 분명히 지속되면서. 아, 지금 많이 안 좋아졌구나. SH 에너지 화학이. 아, 그러네.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별도 보면은, 야, 2019년도에 적자가 돼버렸네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 보면 우량했죠, 원래? 예, 근데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바뀐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19년도에 이렇긴 하지만, 차트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여기 이제 한번 들어왔다가 털고 나갔네. 나가서 여기서부터 물량 매집 다시 하고 다시 얘는 1,000원대로 회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사업이 조금 부진인 게 제가 다음 주 증시 일정, 주간 증시 일정 관련 컨텐츠를 올렸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실적을 조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SH 에너지 화학이 바로 힘을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회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뭐그 이후에 또 악재가 나올 것은 당장은 없겠죠. 감사 보고서도 얘는 나왔으니까 뭐 뉴스도 따로 없네요. SH 에너지 화학. 자, 보면은 여기 에카 석유 가스 관련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가 전쟁 종식 발언의 강세라고 돼 있죠. 예, 이것처럼 유가가 올라가야지 SH 에너지 화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미국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유가 전쟁을 끝내고 석유 생산 감축, 가격 회복을 이루겠다. 유가가요, 사실은 이제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화돼야 됩니다. 예,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얘는 일단 뭐 1,000원대로 다시 올라오지 않겠죠. 근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유가도 안전이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가 이거 안정화 안 되면 미국도 위험해요. 예, 미국도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뭐 유가 안정되고 나면 SH 에너지 화학도 일단 1,000원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예요. 그거 말고는 딱히 나온 거 없고 여기 보면 사업 보고서 나왔고 생산 중단 이것만 뭔지 조금 봐야겠네. 생산 뭘 생산 중단했다는 거야? 코로나 로라 걸려서 한번 볼게요. 뭔가. 자, 여기 보니까 생산 재개 예정일자 변경 군산 공장인데 군산 공장 생산 중단 중단의 사유인 부분 작업 중지 왜 부분 작업 중지가 된 거야? 정기 보수 및 일부 신규 시설 투자에 따른 것으로 폭발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대상인 공정동 여기 얘는 뭐 폭발이 있었나 보네. 아, 악재가 조금 계속 있었구나. 정정 후 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96%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이 이 정도였다. 최근 매출액이 이 정도였고, 굉장히 좀큰 내용이네, 그래도. 예,
확보된 재고로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생산 재개 시점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가 예상됨.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뭐 재개 될 거 아니야. 에, 뭐 이거는 단기 악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단기 악재란 말은 뭐 이렇게 빠진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에, 내가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으면 오히려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 참 예, 유가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매수를 한 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이제 2020년 1분기 때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근데 얘네도 좋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추천주는요 이렇게 적자 종목은 안 드려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제가 관리 드리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내거든요. 근데 SH에너지화학은 제가 추천은 못 드립니다. 네, 추천은 못 드리지만 일단 분석 요청은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차트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2019년도 지금 비록 적자지만 자 한번 조금 요건 그려볼게요. 예, 제 생각엔 요런 그림이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좀 더 밑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쯤으로 잡아볼까요? 예,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이게 낫겠네요. 예, 이게 낫고. 자, 요렇게 되면은, 1,000원이 딱 얘네 저항 라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1,000원을 돌파를 할 확률이 얘는 높은 게요. 원래 1,000원 위에서 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대 매수세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1,000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집 흔적도 보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좀 급하게 내려왔죠. 이게 내려온 것 자체가. 그래서, 올라갈 때도 좀 급하게 올라갔는데 아직 1차 파동만 나온 것 같아요. 2차 파동 나오면 제 생각엔 1,100원대까지도 돌파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1,000원대를 돌파해서 이후부터는 1,000원대 위에서 주가가 머물러 줘야겠죠. 예, 그게 선결 과제입니다. SH에너지화학은 일단 악재들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회복과 같이 예,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된다는 것으로 예, 이번 SH에너지화학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요거 이제 문의 주신 분 가지고 있는 건지 요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개인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자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가 뭐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은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